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우선 구조부터 한번 보면 우선 if를 쓰시고요. if,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head plus pp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주어, 그건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볼 수 있겠고, have pp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선 시제가 과거 완료가 아니고 시제는 과거다 라고 볼 수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 또는 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우선 head plus pp, would pp 이런 표현이 사용됐지만 완료 시제가 절대 아니고 이것은 시제가 과거다. 그리고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그리고 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한다 라는 점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If we had had our car, then we could have saved time. 우리가 could have pp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어땠다면 그때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차가 있었다면, 그래서 had, had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 그 당시에 차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e would have gone there if he had started early in the morning. 그는 거기에 갔을 텐데 만약에 그가 아침 일찍 시작했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 못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would have pp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가 사용되죠? had started라는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if they had asked for advice, 그들이 만약에 어떤 조언을 구했다면 they wouldn't have had any trouble. 그들은 어떤 문제도 없었을 텐데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충고를 묻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ad ask라는 표현, wouldn't have pp라는 표현이 또 사용되고 있다. 이 구조를 맞춰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둘 다 시제가 과거여야 된다라는 점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he could have made a happy life if she were had been alive.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글을 읽어봐도 시제는 과거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had been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could have made 라고 하는 could have pp라는 표현이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살아 있었으면 그녀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살아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인 표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보면 If we will have had worked hard, we would have made a lot of money.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어떻게 했으면요?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근데 시제가 언제죠? 과거에 일을 열심히 했으면 우리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ould have made 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스트럭처, 특히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스트럭처를 숙지하는 것은 정말 필수입니다. 반드시 숙지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서 보면, 자, 우선 여기서는 또 이제 사실의 반대와 어떤 시제를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f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제가 과거이고, if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가 과거고, 그리고 과거 사실의 반대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had known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가 됐죠? didn't know라고 하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료 표현이 과거가 됐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긍정문이 부정이 됐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반대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could have ask라고 하는 표현도 뭐가 됐죠? have가 빠진 그냥 could ask, 그냥 과거의 형태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s하고 so는 표현 차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 he was not my father, 그가 나의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he didn't understand me. 그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문장을 바꾸면 그가 우리 아빠였다면 당연히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If he
다음에 was라는 표현, 그리고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쓰되 was에 우리가 우선 head를 먼저 써주시고 얘의 어떤 과거 완료 표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been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if he had been my father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가 나의 아빠였다면 그는 나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he 우리가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he could have understand me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의 아빠였다면 그는 나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 2번 보시면 they didn'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so they couldn't help her.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도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if 그다음 they를 써주시고요. 다음에 had를 먼저 써준 상태에서 긍정에서 부정에서 긍정. 그러니까 have의 과거는 과거 분사는 had죠. 그래서 had.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they가 그들이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enough money. money. 그리고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 그들은 그녀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stay 써주시고 could have 그다음 help에다가 ed를 붙여서 help 그다음 her 그녀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볼수 있겠죠? 3번 부분에는 as he didn't know my phone number 그가 나의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볼수 있겠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he를 먼저 써주시고 부정문에서 긍정, 그리고 no의 과거인 과거 분사는 known이 되는 거죠. If he had known my phone number 이렇게 알았다면 he didn't call me. 우선 뭐 이제 뭐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지 못했다. 그럼 전화를 했을 텐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he would 그다음에 have call me 라는 형태로 쓴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선 과거 시제를 또 would have pp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 썼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If you had told me the fact,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사실을 말했다면,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had told라고 하는 애를 부정의 형태로 쓰면서 또 과거로 써야 되겠죠. If you, 그러니까 요거를 과거의 부정으로 쓰면 didn't을 썼으니까 tell me the fact 이렇게 써주시고요. 당신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로 보면 당신이 만약에 사실을 말했다면 it would have been much better, 훨씬 더 나았을 텐데. would have been, 중요한 건이 been이죠. 이것에 부정이면서 과거형으로 써시고 it을 써주면 it, 그리고 과거로 쓰면 was가 되는데 부정이니까 wasn't much bet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당신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더 낫지 않았다. 그렇게 더 낫지 않았습니다. 훨씬 낫지 않았습니다. 볼수 있겠고요. 자, 5번 보시면 if they had been so tired, 그들이 너무나 피곤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피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if they, 여기서는 as they, 이제 과거니까 were so tired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들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우선 피곤하지 않았으면 they would have gone out. 그들은 밖으로 나갔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would have gone out 이라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았으면 나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ey 써주시고 이제 go out이 중요한 거죠. gone out. 그러니까 they didn't 과거로, 그리고 이제 나가지 않은 거니까 they didn't go out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록을 해주시고요. 자, 6번. If he hadn't laughed at me, 그가 나를 비웃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고, he, so가 있으니까 그냥 씁니다. 그래서 과거로 그냥 laugh. 그가 나를 비웃었다. 그래서 I would, 그래서 만약에 비웃지 않았으면 I would have been close to him. 내가 그와 친했을 텐데, 가까웠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가깝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 I was not close to him.
이런 형태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직설 가정법을 우리가 직설법의 형태로 그냥 한번 써본 그런 어떤 문제로 볼 수 있고, 또 직설법의 형태를 또 가정법으로 바꾸면서 중요한 것은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시제,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표현의 시제는 과거기 때문에 had plus pp, 그때 would have pp를 뭐로 바꾼다? 과거의 시제로 바꿔줘야 된다 라는 점들, 또 과거의 시제를 또 우리가 직설법의 과거의 시제를 또 이제 가정법의 had plus pp 또는 would have pp의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 정리하시고, 자, 또 C를 보면 틀린 문장을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고치는 이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스트럭처를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스트럭처 내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고, If they had been rich, 그들이 만약에 부자였으면 they could buy a apartment. 이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had pp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시제가 둘 다 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could have bought을 써줘야 되겠지. have bought 이렇게 써주시고,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 보면 만약 그가 운전을 그가 조심해서 운전을 했더라면, 그래서 if he drove carefully, 이거는 현재지, 과정법 현재. 지금 만약에 주의해서 운전을 하면 이런 뜻이니까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If he had driven, 이렇게 써줘야겠지. driven carefully, he wouldn't have been injured. 그는 부상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분명히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would have pp, 그 다음에 주절에서, 아니 주절이 아니야, 종속절, if에서는 had pp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점들 기억을 해주시고, 3번 보시면 만약에 내가 돈이 있었다면, 그래서 if I had any, 여기서 보니까 money를 받고 있고, 나에게 나는 그에게 좀 빌려주었을 텐데, so I would not have lent him. 이렇게 되면은 나는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가 되니까 not을 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려줬을 텐데, some money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would have pp고, 분명히 내가 돈을 빌려줬을 텐데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긍정의 형태로 써야 되겠고, 물론 속뜻은 빌려주지 않았다, 빌려줄 수가 없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4번 보시면 만약 그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if she hadn't helped me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는 공경에 처했을 텐데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 이제 도와줬으면 had pp가 잘 나왔고, 여기서는 내가 공경에 처했을 텐데, 이것도 과거 사실인데 had, would 다음 been 쓰는 이런 표현은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have를 써줘서 내가 공경에 처했을 텐데, 그래서 도와줬다 까지 사실을 반대로 얘기를 해서 과거에 그녀가 도와줬고 공경에 처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 한글과 비교해서 충분히 우리가 골라낼 수 있을 것 같다 볼 수가 있겠고, 자, 계속해서 D를 보시면 또 영작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보면 만약에 그가 조금 더 일찍 내게 경고를 했다면, 그래서 만약 if 써주시고 그가 he 그리고 경고를 했다라면 과거로 볼 수 있겠지. 과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had warn 이렇게 볼 수 있겠고, warn me early, 나에게 그가 일찍 경고를 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나는 I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will의 과거 would, 그 다음에 have done so pp 형태로 done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보시겠고, had pp,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 would have pp의 구조 이렇게 쓰면 된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의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보시겠고, 2번 만약에 우리가 바쁘지 않았다면, 여기를 보시면 비지가 여기 있고, 우리가 만약에 바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않았다면 부정으로 써야 되겠지. 만약에 if 우리가 we 바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had plus pp로 써야 되겠고, hadn, busy는 형용사니까 been 써야 되겠지. 우리가 바쁘지 않았다면 우리는 축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we 써주시고, 할 수 있었을 텐데 may가 있으니까 might,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played,
soccer, 우리가 축구를 할수 있었을 텐데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계속해서 보면, 만약 내가 좀더 젊었다라면,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서 a little younger, 그러니까 이쪽을 써주시면 되겠지. 만약에 내가 좀더 젊었다라면, 그래서 if 써주시고, if를 써주시고, 내가 I 젊었다라면, 그러니까 had plus pp니까 had been a little younger. 내가 만약에 조금 어렸으면 나는 좀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을 텐데 라고 보시겠고, I 그래서 can, could 써주시고, I could have plus pp 써야 되겠지. have 많은 일을 할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거, more things done 이런 표현 써주면 되겠지. 내가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었을 텐데 볼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시제를 일치시키면서 우리가 구조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잘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 과거 완료 첫 번째 문제 파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